좋아요, 구독!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XS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9,600원에 18%입니다. 네, 9,600원에 18%.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정말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종가가 1,450원입니다. 수익권이신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이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와, 오늘 급등 종목 나왔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신 거예요? 오늘 기다렸어요. 아, 기다리신 거죠. 네. 네. 아무튼 오늘 아주 호재가 좀 나왔어요. 재료는 아시다시피 뉴스 좀 보시면 네. 뭐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SS바이오 큐라 페이센트 지분 확보하면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출해서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면 좀 워딩 아, 좀 섹시한 문구들이 몇 개가 있는지, 시장의 트렌드가 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걸로 끝났죠. 큐라페이센트 AI 네, 솔루션. 그냥 이게 그냥 워딩 끝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갖고 계시다가 주가가 좀 반등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장기 투자 목적은 아니셨죠? 네, 제가 오늘 원래 그 상한가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직장 다니다 나니까 놓쳤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일은 보통 상한가 가는 주식은 종목은 이튿날에 좀 올라가다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좀 조금 한 10% 정도 더 오르면 이제 거기다 걸어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 그러게요. 아, 아주 잘 보셨어요. 오래 갖고 가면 안 돼요. 네. 그죠? 아, AI, 뭐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키워드는 잘 뽑아냈는데, 자,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할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이제 네. 진출, 이제 걸음마를 뗐다 이 정도지. 바이오주들은 특색이 있어요, 그죠? 바이오주를 매매 요 정도 매매하시는 사이즈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은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조금 많이 네. 아시지 않나요? 많이 몰라요. 많이 그냥. 몰라요? 네. 바이오주 이런 거 막 차트 보고 들어가시고 매수 가격대 보니까 그래도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 같아서. 네, 제가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하나는 맞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한 번 더 번쩍 줄까 말까 이거 아니면 아마 주 후반 가면 다시 한 9천 원 가격대로 내려와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9천 원 초반대로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내일 가봐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은 양봉이 하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내일 9시 30분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얼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세가 연속성이 한 바이오주들은 한 장 초반에 딱 요 정도 그리고 줄줄 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일 목표 주가 제가 봤을 때는 갭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오늘 26%라 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비중을 동시효과의 비중을 절반을 치고 나가세요. 아 예. 동시효과의 비중 절반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9시 반 이전에 시세를 보면서 매매하시면 아마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1,000원에서 걸어놓으면 안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걸 어떻게 알아요? 11,000원 갈지 안 갈지. 네. 이게 만약에 상한가면 오히려 더 심플하게 11,000원. 상한가는 갭이 무조건 뜨잖아요. 네. 그럼 상한가 왜 상한가에 안 팔아요? 오늘 31%까지 못 오르잖아. 법적으로 29.9%까지만 오를 수 있는데 상한가에 안 파는 이유는 내일 갭이 뜨니까 안 파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못했어요. 갭상승? 네. 아니요. 저는 갭 많이 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8%까지 올리는데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28%까지 올리는데 한 10억이 들었다 치면 단 1% 상한가를 만드는데 20억 이상이 들어가요. 두 배 이상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XS바이오가 어때요? 큰
자금이 많이 들어갔으면 내일 더 상승을 시켰다가 빼겠죠. 근데 자금이 조금 들어갔다면 오늘 특히나 뉴스가 나왔다면 뉴스빨이라면 갭이 안 뜰 가능성이 높아요. 예. 더 가려면 상한가를 만들어 놨었어야 돼요. 예, 점상한가 가면은 이튿날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점상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점상한가는 상한가로 출발해서 상한가로 끝나는 게 점상이에요. 예예. 근데 오늘 이게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죠. 오늘 이게 오늘 0 마이너스 출발했는데요. 점상은. 아니 점상 가면은 이튿날에 또 갭상승 하더라고. 근데 오늘은 점상한가 아니니까 내일은 그렇게 갭상승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략 그대로 동시효과에 반 치고 반 수익 실현하시고 시작하면. 9시 반 전에 아마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학. 이수학,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22,700원이요. 22,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250원이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수화학. 자, 이 그룹주들 이슈가 참 시장에서 떠들썩했었는데 이수화학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시청 안녕하세요. 까지 올지.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이고 이수학 기업 분할 할 때 주가를 파셨어야 되는데 지금 또 억지로 끌려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때 매수가까지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맞아요. 네네. 이수학을 제가 방송을 좀 보셨다면, 제가 이 분할 상자 6월달에 계속 좀 매도를 이수학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 이게 왜냐면 이수학이 뭐 만든 회사인지는 아세요? 2차전지라고. 2차전지? 아닌데? 아니에요. 이수화학은, 이수화학 지금 투자하시는 회사는 합성세제, 여러 집에 세제 있잖아요. 네네. 세제도 화학제품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수화학이 그거, 이 랩이라고요. 연성 알킬벤젠, 그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세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스토리를 봤을 때, 지금 화학주들 스토리는 분명히 안 좋은 걸 아실 테고, 이 지금 신성훈이 2차 전지요라고 얘기한 이유는 전 알지요. 왜냐하면 전고체 그죠. 예.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수화학이 주가가 잠깐 차트 보시면 연초 3월달 막 급등하고 6월달에 마지막 라스트 찬스가 있었을 때 왜 주가가 급등을 했냐면 세제 만드는 걸로 주가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세제를 뭐 얼마나 더 잘 팔겠어요? 세제 원료를. 우리가 세제를 막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전고체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수화학은 뭐가 남았죠? 품고 있던 자식이 분할 상장이 돼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투자를 해야지 이수화학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품고 있을 때는 얘를 투자를 못하니까 이수화학을 투자를 했는데 분할 상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할된 회사에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전고체 관련주가 아닙니다. 그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분할 상장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5월 30일부터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네. 지금 다시 밀려 있지만, 그래서 이수학은 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실적이요, 230억 적자 전환됐습니다. 화학주들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다른 화학주들도 안 좋고, 특히나 지금 자신 있게 2차 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분할 상장해서. 이 종목은 이제 경통 그냥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들로는 주가가 더 이상 갈 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요. 연말까지 얼마까지 보시면 한 12,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12,000원까지요? 네. 어... 모멘텀이 없잖아. 그잖아요. 2차 전지 전고체도 전고체 할 거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투자하셔야지요. 그잖아요. 이수학은
그래서 이 화학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계속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왜 12,000원을 말씀 좀 드렸냐면 자 보세요. 얘는 주가가 이때 당시 이 전고체 모멘텀 부각되기 전에 주가가 여기 12,000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얼마가 올라갔던 간에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12,000원까지도 이수화 그 주가가 크게 지금 뭐 고평가 상태가 아니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내려가는 길에 투자가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좀 매도를 못 하셨던 게 참 가슴이 아프긴 한데. 네. 몇 숟가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깝긴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총도 4,000억대 결코 싼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볼 때 위에서 많이 빠졌다고 낙폭과 대주라 그러잖아요. 네. 낙폭과 대 기준이 뭔데요? 10%, 20% 빠지면 낙폭과 된가요? 반토막 나면 낙폭과 된가요? 그래서 저는 주가를 볼 때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하지만 밑에서 올려다보기도 해야 돼요. 자, 이 종목은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12,000원이 저는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도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비중이 다행인 거는 비중이 안 크세요. 네. 비중이 안 크셔서 다행입니다. 천만. 왜냐하면 비중이 10%면 나중에 보시면 매수 주가가 낮아지 물타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 일단 스탑. 10%면 적당합니다. 물타기 계속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더 큰 다른 종목 수익 나면 또 여기다가 또 계속 물타기 할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감하게 저는 손절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절요? 네. 아유, 가슴 아픈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6,800원이요. 62,800원 비중은요? 66,800원. 네, 66,800원의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요. 100%, 6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100%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7만 원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참고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올해 삼성전자 매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네. 삼성전자 참 이 시장에서 정말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어떻게 삼성전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국민주 말 그대로 지금 100%를 보유하셨더라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라고까지도 말씀 못 드리는.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아시죠?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6% 정도 급등이 나왔고, 연말까지 저는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약간 좀 안전처? 말 그대로 좀 도피처? 제가 시장을 12월은 올해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주가가 9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어차피 계속 하신다라고 치면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좀 숨어 있을 막 시장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 2차 전지주도 막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네. 예, 다른 종목도 막 이렇게 소나기 매도가는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매도가요? 매도가요? 매도가. 매도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가면 한 8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잘 가면. 그래요? 언제까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잘 가면 8만 원까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잘 가면보다는 저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처, 피해 있을 곳. 네. 이 시장에서 수익 날려면 삼성전자로는 막 수익이 되게 많이 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과 다른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 치면 이거는 창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지금은. 이걸로 막 연말 8만 원? 오케이! 수익! 수익!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방패입니다. 네.
좋은 방패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비중 주식시장에 조금 많이 하시면 삼성전자 지분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더 사면 어떨까요? 아, 더 사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면 의미가 없어요? 네. 100% 이미 100%인데 뭘 더 사요? 그만 됐죠 뭐. 네. 이 정도 보시고 네. 그 좋은 거는 더 빠질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빠질 것 같지가 않아서. 네. 네. 한번 잘 가져가 보시고 혹시라도 8만 전제가 온다. 아, 저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만약에 이 8만 전자 시대가 온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 해보자라고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에코프로를 주셨는데 매수가가 102만 원, 비중이 15%입니다. 매수가까지 다시 올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93만 원 종가인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만 원도 좀 이탈을 습니다. 이 종목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 엠포스코 뭐 관련 주들 이쪽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아까 방금 뭐 봤죠? 성우하이텍 보면서 6월 달까지 정말 그렇게 좋았던 성우하이텍이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도 모두 다 서연이와 저도 서연이와 많이 추천드렸었잖아요. 다 지금 깔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에코프로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주가가 깔리지 않을까?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이고요. 2차 전지주들을 하락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계속 말씀드리면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욕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에코프로 잠깐 화면 보시면 자, 연초 1월, 2월, 3월, 4월 주가가 10만 원이었던 게 70만 원까지 약 700%가 주가가 올라올 때 지금 다시 상승도 물론 2차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죠? 우리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렇게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죠? 이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는데 기관 한 3개월째 주가가 700% 갈 동안 시가총액 1위가 될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3개월 동안 계속 팔았어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개인이. 어떤 개인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화끈한 큰 손인 것 같았어요. 어느 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자, 그러면 연말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연말에 양도 차익세를 내야 됩니다. 12월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보다 세금이다. 그러면 얘네가 굳이 12월까지 주가를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세금 뭐하러 내요?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얘네가 만약에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냈으면 지금 주가 상승률이 400% 500%인데 그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큰손의 입장에서 보면 12월에 팔까요? 지금부터 판다니까요. 배당 투자를 12월에 해요? 배당 투자는 지금부터 해야죠. 그죠? 큰 손들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위험한 거고요. 자,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안 좋고 이 테슬라도 전기차 인하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 펼치잖아요. 추격자들을 따돌리려고 가격을 계속 후려치는 거예요. 그죠? 따라와 봐. 왜? 테슬라는 영업이익이 후려쳐도 15% 나오거든요. 그죠? 지금 가까스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 9%까지 끌어올려놨더니 지금 테슬라에서 계속 인하하니까 얘네들도 지금 현대차도 기아차도 지금 재고도 쌓이고 미국 판매가 예전만치 않아요. 부품주들 다 작살났죠. 그죠? 양극재는 뭐 이거 뭐 금가루인가요? 양극재는 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양극재가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양극재 하니까 주가가 뭐 에코프로 130만 원 올라가니까 양극재 역시 포에버 했지만 자,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양극재 이거 뭐야? 이거는 뭐 단가 인하 압력에 자유로울 수 있나? 양극재는 슈퍼 을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급. 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었던 이 엄청난 수급이
연말에 이미 지금 빠지고 있다. 먼저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뭐 12월까지 안 팔려고. 그죠? 저는 12월 가면 어디까지 빠질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역시 네, 양극재 뭐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 100만 원 이상에서 정말 용의 심장으로 한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좀 위험합니다. 저는 에코프로 좀 위험하다고 보고 다른 쪽 마찬가지, 비염도 마찬가지고 이쪽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올해 얼마가 올랐냐면요. 1300%가 올랐어요. 1300%가 올랐는데 100만 원에 사셨으면 한 1000%대 추격 매수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다음에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주 당분간 네, 접근 금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